이번엔 교동도로 가보죠. 통일부와 국가유산청의 후원으로 교동도에서 개성 만월대 특별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윤경 통신원. 네, 손인경 통신원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 만월대와 교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특별한 전시라고요? 네, 지난 13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과 남북역사학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개성 만월대 열두해 발굴전 특별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과거, 현재, 미래, 교동에서 평화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인천시 교육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 통일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 강화군 공공기관 및 교동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개막식은 교동도 지역 주민이자 실향민 3세인 가수 안도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전시관 해설을 관람까지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극복해온 그런 힘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단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 현재를 다시 이어가는, 미래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통일부와 국가유산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고려의 궁성 개성 만월대와 교동이 겪은 고려 시대의 현대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현재에 살아가는 만월대와 교동의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2025년 1월 31일까지 상시 개방 형태로 7개월간 이어질 계획입니다. 인천 난정평화교육원은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화 체험 교육을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동도에서 OBS 통신원 손윤경입니다.